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T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IT 컬럼니스트 이효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그 최근 10여 년간 굉장히 소리 소문 없이 떠오르는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예, 바이닐 리바이벌, 그 우리말로 하면 LP, 레코드판 이런 건 바로 이 산업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오늘은 디지털 시대에 이 레코드가 어떻게 부활하고 있는지 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레코드판이라고 하면 정말 대표적인 아날로그 매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카세트 테이프는 이용했어도 LP판을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저는 요즘에도 아버지께서 주말에 가끔 LP판을 들으셔서 저는 좀 친숙해요. 네. 그럼 그 기계가 있나 봐요. 네, 기계도 있고 LP판도 저장을 해두셔서 네. 네, 되게 신기합니다. 네. 실제로 아마 그 이걸로 직접 본인이 음악을 듣거나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디지털 음악 이전 시대에도 사실상 거의 사라진 존재랑 굉장히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물론 이 사서 듣는 음악 시장은 LP가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931년에 처음 공개가 되어서 거의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컴팩트 디스크, 줄여서 CD 등장으로 특히 1988년이랑 1991년 사이에 굉장히 크게 몰락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너무 크게 몰락을 해버리니까 음반사들이 의도적으로 LP를 고사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LP 자체가 CD보다 관리나 보관도 어렵고 네. 잡음도 좀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 싶었는데 최근에는 LP로 음반을 발매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고 김광석 씨나 아니면 서태지 씨 같은 예전 인기 가수들뿐만 아니라 뭐 악동 뮤지션이나 아이유, 에픽하이, 뭐 브라이언 아이드 솔 같은 인기 가수들도 한정판 형태로 이 LP 앨범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이런 인기 덕분에 작년에는 뭐 마장 뮤직 앤 픽처스 LP 공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레코드판 생산 공장이 10여 년 만에 다시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또 소니 뮤직에서도 올해부터는 이 레코드판 자체 생산에 다시 한번 들어갔고요. 그렇다면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LP판이 다시 관심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네. 일단 이 잘 만들어진 레코드판에서 들려주는 음악은 저희가 요즘 이 디지털로 듣는 음악과 확실하게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아날로그의 반격을 쓴 데이비드 헥스 같은 경우는 진짜를 가진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소유욕을 이런 LP판 같은 것들이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파일 형태로 들으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음악을 듣기 위해서 판을 놓고 바늘을 올리고 하는 이런 행위 전체가 이런 약간 귀찮기도 하지만 이것이 내가 음악을 어떤 소유하고 있고 듣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아무래도 레코드판 어떤 생산의 인프라가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생산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별 많이 판매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찍어오는 내고 있었거든요. 또 그 밖에도 이 인터넷으로 중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장 가치가 생겼다거나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문화가 너무 익숙해지면서 생긴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디지털 문화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요? 조금 아이러니한데요. 예. 네, 사실 그 음악 시장은 이미 MP3 시절도 지나갔고요. 네. 그렇죠. 스트리밍 시장으로 완전 이제 넘어오고 있거든요. 네. 국제 음반 산업 연맹이 지난 4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17년 음악 산업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트리밍 음악 시장입니다. 네. 네. 전년 대비 41.1% 성장을 해서 전체 수입의 38%, 그러니까 전체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럼 레코드 판매 성장률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 CD 같은 물리적 매체를 가지고 있는 앨범 판매, 피지컬 미디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판매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작년에도 -5% 성장을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근데 다운로드 음악 시장도 마찬가지로 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네. 그 와중에도 이 LP 판매량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난 10년간 한 10배 이상 늘어났어요. 네, 굉장히 늘어났네요. 미국에서만 한 작년 한 1,400만 장 이상 이제 팔렸는데 그래봤자 뭐 전체 시장이 2.5% 그리고 전체 이 음반 판매량이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시장의 2.5%면은 사실 숫자만 놓고 보면 정말 작은 비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성장세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어떤 복고 문화의 부활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옛날에 있던 걸 다시 듣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죠. 저는 이 처음부터 디지털이
익숙한 세대한테는 이런 아날로그 기기들이 굉장히 새롭고 독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오, 굉장히 네. 신기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2015년 연구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LP 구매자의 절반 이상이 25세 미만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요? 예. 뭐 기성세대가 어떤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어떤 LP를 접해보지 못한 젊은 세대가 뭔가 새로운 것에 좀 도전해보는 그런 예.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뭐 바이닐 리바이벌을 어떤 일종의 힙스터 문화, 유행하는 트렌드다라고 이렇게 약간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네. 실제로 이 영국 BBC에서 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레코드판 구입자가 가운데 7%는 아예 이 레코드 LP 플레이어가 없어요. 아, 플레이어가 네. 없는 플레이어 아예 없고 판만, 네. 예, 그리고 41%는 턴테이블이 있긴 하지만 이걸로 음악을 듣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사시는 분들 절반 이상은 이걸 음악을 듣기 위해서 사시는 건 아니고 오랜 아이돌 굿즈처럼 기념품이나 어떤 장식품 이렇게 쓰시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좀 용도가 달라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무엇보다 지금은 이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그 아날로그 제품이나 문화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전 그런 시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바이널 리바이벌 자체도 실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해서 키운 그런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포스트 디지털 문화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정말 좀 재밌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게 단순히 그냥 음악을 듣기 위한 수단, 방법이 아니라 정말 문화라고 느껴지는 게 LP판으로 장식해놓고 꾸며놓은 네. 그런 카페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감수성이나 이런 거를 좀 되살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레코드판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좀 그에 맞춰서 이 레코드판을 이용한 기기, 이걸 들을 수 있게 하는 기기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일단 재미있는 제품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소개할 기기는 스핀박스라는 제품인데요. DIY로 직접 조립하는 레코드 플레이어입니다. 네. 이 턴테이블뿐만 아니라 앰프와 스피커도 포함되어 있어서 한 20분 정도 조립을 하면 바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가격은 한 16만 원 정도고요. 네, 네. 뭔가 기계도 아날로그스러운데요. 예, 그렇습니다. 또 PSHX500이라는 이름의 이 턴테이블도 나왔는데요. 네. 이 제품 역시 앰프와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서 바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턴테이블인데 거기에 더해서 LP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에 이 디지털 파일로 녹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 그럼 LP 음악을 들으면, 그 자체를 예, 녹음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밖에 이 턴테이블에서 영감을 얻은 제품이나 케이크도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아, 케이크라 그러면 먹을 수 있는 케이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바움 레코드라는 LP판에서 영감을 얻어 그 제작한 바움 쿠엔 케이크가 있는데요. 네. LP판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케이크 상자도 레코드 앨범처럼 생겨서 또 제일 재밌는 게 전용 앱을 이용해서 이 케이크를 딱 비추면 네. 레코드판이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와, 지금 돌아가네요. 예, 전용 음악이 딱 들린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저거를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실제 그냥 바움쿠엔 케이크입니다. 그래서 잘라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네, 왠지 네. 맛이 어떨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 밖에 LP판을 이제 홍보용으로 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IM 8비트처럼 아예 게임 음악을 새로 신규 LP로 제작하는 이런 회사도 생겼습니다. 그 밖에 뭐 개인용 LP판을 제작을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네. 제가 이걸 만들어주세요 하고 주문을 하면은 한 장씩 배송이 돼서 와요. 네, 그런 회사도 생겼고요. 다음에 네. 레코드판을 전문적으로 닦아주는 기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요즘은 레코드판 판매 행사도 꽤 많이 열리고 있고 내년에는 이 HD 음질을 가진 레코드판이 이제 출시될지도 모른다라고 뭐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길게 보면 재미있는 일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네. LP판 재생이 가능한 오디오 스피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보면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오행권 특히나 직접 LP판으로 음악을 네. 들어보셨잖아요. 어떻게 차이가 느껴지던가요? 어렸을 때는 이런 걸 왜 아직도 갖고 계시지? 공간을 차지하니까요. 네. 왜 안 버리시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분위기가 있고 사실 주말에 아버지가 들으실 때 햇살 맞으면서 다 LP를 딱 닦고 꽂고 들으면서 커피 한잔 마시는 게 되게 좀 요즘에는 되게 분위기가 있어 보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주말에 저도 한번 아버지와 함께 LP판을 LP 음악을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전에 네. 유튜브에서 꼭 어떻게 바늘을 놓는지 이런 것부터 네. 한번 확인하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아, 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니까 한번 제가 배워보시면 좋거든요. 네. 잘못 네. 놓으면 퉁 하고 소리 나서 네, 바늘이 부서지기도 하고 바늘이 좀 비싸기 때문에 요즘 네. 예. 꼭 구하기도 이번 주말에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재밌으실 그렇군요. 거예요.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디지털 시대에 부활하는 LP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해도 그 아날로그만의 감성, 그 매력을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알아주고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LP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